굿모닝뷰 주말 사이에 있었던 주요 기업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삼성전자가 올해 이 글로벌 최고 브랜드 순위에서 구글을 제치고 1위를 등극했습니다. 이 글로벌 여론조사 업체 유고브에 따르면 2020년 글로벌 최고 브랜드 순위에서 이 삼성전자가 1위에 오르게 된 건데요. 2020년에는 4위에서 작년에는 2위로 우뚝 올라섰고요. 올해는 이제 작년에 1위였던 구글을 제치고 1위에 등극을 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구글은 2위로 밀려났고요. 그 뒤를 이어서 유튜브, 그리고 넷플릭스, 그리고 싱가포르 온라인 쇼핑몰이 쇼피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보통 이 순위는 브랜드별 인상, 품질, 그리고 평판 등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기반으로 조사가 되기 때문에 이 모든 면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이 지난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빈살만 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뿐만 아니라 이 산체스 스페인 총리를 만나서 이 반도체 협력 방안을 논의해서 또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 계속해서 삼성전자 관련한 뉴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이마트가 주말 내내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신세계 그룹이 야구단 SSG 랜더스의 한국 시리즈 우승을 기념해서 주말 3일 동안 진행한 쓱세일에 고객들이 대거 몰려선데요. 특히 인천 연수점의 경우에는 수백 명이 몰려오자 이마트 출입구 일부를 통제하면서 안전사고 예방에 나섰고요. 입장 인원 일부를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쓱세일이 폭발적인 인기를 끈 건 고물가에 서민들의 이 장바구니 물가가 또 비싸졌기 때문인데요. 일부 매장에서는 계란 등 신선식품의 경우에는 조기 품절 사태를 빚기도 했습니다. 주말 내내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렸던 이마트도 시장에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도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율주행 3단계 기능을 탑재한 제네시스의 최고급 세단 G90의 출시가 내년 5월로 연기됐습니다. 당초 연내 출시를 목표로 했던 G90의 자율주행 최고 속도는 60km였는데요. 이걸 80km로 올리게 되면서 일정을 변경하게 된 겁니다. 업계에서는 최고 속도를 높인 제네시스의 G90 개발이 다음 달에 마무리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이후 추가적인 주행 테스트와 업그레이드를 거쳐서 내년 5월에 출시가 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G90이 제네시스의 최고급 세단인 만큼 완성도를 더 높인 다음에 판매할 것이라는 전략으로 현재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자동차 그룹은 ESG 경영을 강화하면서 중국 내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분야에서 최고 기업으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7년 연속 자동차 기업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역시나 현대차 관련해서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흰 우유의 가격이 인상됐는데요. 낙농진흥회가 원유의 기본 가격을 리터당 49원, 5% 인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우유 업체가 소비자들에게 최대 15%를 올리겠다는 내용을 통보해서 또 화제가 됐습니다. 정부의 원유 인상으로 유업체가 마지못해서 인상을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명시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50원 인상분의 절반 정도만 원유 가격값이고 나머지는 인건비, 물류비 등 이런 데서 따로 발생을 하는데 이 업체가 정부 핑계를 대는 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황당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실제 소비자들은 서비스는 나아지지 않는데 가격만 올리고 있는 국내 낙농업계들을 비판하기도 했고요. 또 품질 좋은 해외 우유 도입 방안과 함께 국내 이 우유를 불매운동하자는 얘기까지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형마트의 자사 브랜드 우유는 현재 당분간은 가격을 유지할 걸로 봐서 또 소비자들에게 또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요. 이 원유값 인상으로 인해서 이 유업계와 대형마트까지 번진 이 우유 가격 논란도 시장에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